이런 쉴드 멋이고 나발이고. 아 추워. 이제 히터 틀어야지. 히터 틀어야지. 이제 좀 따뜻하다. 오, 새끼야, 유니놈 채널입니다. 서울의 바이크 관리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그 서브 채널에도 영상 올린 것처럼 P6 같은 경우에는 아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애 먹었어요. 바이크 반 안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PCX 시동성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야, 만약에 뭐 PCX가 되든 스쿠터가 되든 뭐 그런 시동성이 좋아진다든지 어떻게 하면 뭐 겨울에 배터리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단 조건이 있어요. 봉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타야 돼요 겨울에. 봉인하지 않고 배터리 관리하면서 겨울철에 탈 수 있는 방법을 구독자분들, 호야님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이라도 또 오면 최소한 눈 녹을 때까지 뭐 바닥은 다 얼어 있으니까 뭐 한 2, 3주는 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충전발이 해놓으려고 타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뭐 뻔하죠. 거리도 그렇고 뭐좀 그렇고 딱 강화나 대부도인데 지금 뭐 안 그래도 겨울인데 대부도 팔바람 맞느니 강화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강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에 또 제가 뭐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 유튜브 찍을 때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30만도 넘게 나온 그 유튜브가 강화 들어갈 때 찍은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서 유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강화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때 생각이 막 납니다. 지금 골드윙 하면서 골드윙 요거 리뷰까지 되고 버튼이랑 뭐 이런 거 설명드리는 리뷰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요거 에어필터 요거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다 드러내가지고 에어필터 하나 교체한 거 그것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또 이거 저거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바이크를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재밌는 영상 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맞다, 골드윙에서 에어컨 트는 영상 TS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막 거짓말을 해야 어그로를 꾸려야 조회수가 나오는 건가? 자, 에어컨 보여드릴까요, 에어컨? 1단, 2단, 3단. 뭔 소리야? 히터는 단수 조절은 안 되지만 히터는 분명히 히터 효과를 내는 그 벤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히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크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바이크라는 게 사실 자동차 엔진을 끌어안고 타는 것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 얼마나 뜨겁습니까? 겨울에는 특히나 이런 히터 효과가 나긴 나요. 와, 차가 이렇게 많다고? 강화 들어가는 게. What the fuck? What? 심지어 월요일인데 여기서 요 앞에 우회전도 못 하겠네. 아 이제 끊겼다. 씨.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예. 야. 우와,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얘가 히터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히터 벤틸레이션이 있어요. 위아래 조절도 되고 여기 밑에 무릎 쪽에도 요 벤틸레이션이 있고 근데 여름에는 보통 이렇게 닫아 놓죠. 너무 뜨거우니까. 뭐 너무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 웬만하면 뜨거운 바람 안 맞으려고 하니까 요 벤틸레이션 이렇게 닫아 놓고 어쨌거나 이렇게 닫아 놓아도 열이라는 거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떠오르려는 성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 앞에나 아니면 요런 사이라든지 요런 데나 이게 틈새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일정한 양의 공기는 뭐 여기서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옵니다. 뭐 지금은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이 지금 뜨겁긴 한데 그래도 못 만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손 바로 씻죠. 바로 데입니다. 겨울에는 냉각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가 별로 잘 안 느껴져요. 또 여기 올라온 공기가 요 안에서 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은은하게 와요. 그래서 겨울엔 특히나 조금 더 추위에 조금 더 견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느낀 게
겨울에 얼마나 오래 탈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길게 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 장거리 갈 때 어떤 피로도를 덜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요거 쉴드거든요. 사실 뭐 할리나 그런 멋스러운 클래식 바이크 같이 멋스러운 바이크에는 이런 쉴드를 잘 안 달죠. 근데 좀 추위를 맞아가지고 정말 오돌오돌 떨고 그래 보면 이런 쉴드 멋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GS 탈 때 느꼈던 거, BMW 차종 특징이 전차종 열선 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선 그립도 잡고 있으면은 손바닥이 따뜻해지니까 손가락이 이제 정말 추운 날에 이렇게 하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좀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열선 그립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나 GS 같은 바이크 같은 경우는 가드가 있잖아요. 그런 너클 가드가 있으면 바람도, 쉴드 같은 효과죠. 뭐 바람도 안 맞고 여기에서 따뜻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겨울 내내 메쉬 장갑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골딩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이 너클가드가 없으니까 바람을 조금 직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살 맞게 되고, 그리고 또 얘는 열선 그립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영하 온도는 아니고, 영하 온도는 거의 안 나오는 게 맞죠 사실. 근데 5도 10도 정도의 겨울 날씨에는 지금 조금 두꺼운 장갑, 지금 내가 어느 거 꼈더라, 이거 불칸 장갑 이거 꼈는데, 뭐 따뜻하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이 바이크 때문에 조금 더 덜 추운 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딱 나가면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주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말릴 수도 있지만, 저속이나 뭐 이런 데 말릴 수도 있지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딱딱 쳐주기 때문에 바람이 사실 직방으로 안 와요. 얘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여기하고 같이 휘몰아쳐서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탔는데 뭐 손실려가지고 오토바이 못하겠다, 클러치 조작이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골딩 타시는 분들 보통 이제 열선 그립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2006년식인가부터는 그립하고 열선 시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하고 뒷좌석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열선 그립까지 다 시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선 그립은 있으면 좋다. 다만 요게 요런 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효과를 봐야지만 열선 그립도 상당한 어떤 시너지를 낸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제품 자체도 뭐 열선 히터, 열선 조끼, 열선 뭐 장갑 이런 것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뭐 좋은 장갑이라고 해서, 겨울용 장갑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레빗 뭐 다이네즈 뭐가 되든 어쨌거나 좀 조금 두꺼운 가죽 재질의 그런 장갑들, 그리고 안쪽에 어떤 이런 면 같은 거 좀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울 장갑이라고 해서 팔고 그랬는데, 그거 해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열선 그립 또는 열선이 들어간 장갑, 이게 무조건 짱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선 작업을 껴야 될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야. 그럼 바이크를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20몇만원, 30몇만원짜리 열선 장갑 사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뭐 10번도 안 쓰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중국이 되든 어디가 되든 좀 싸구려 뭐 한두 번 쓰고 버릴 거,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 뭐 2-3만원짜리 써가지고 장갑 한 철 쓰고 버리고 이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만약에 맨날 타야 되는 상황이다, 출퇴근용이다, 그러면은 너클 가드, 바람 막아주는 방풍 가드나 아니면 토시하세요. 토시 사실 비추천이긴 한데 토시 같은 경우는 토시가 짱입니다. 뭐 토시도 뭐 할 말은 많아요. 저는 이제 토시 때문에 어떤 바이크 운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얘기할까? 근데 토시 같은 경우는 토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람을, 얘는 이제 바람을 막아주니까 토시에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토시가 들어간다 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다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근데 바람을 이쪽에서 이렇게 막 계속 맞으면 살짝 누릅니다,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요. 그럼 지금도 또각또각 소리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 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달리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에 상처! 그런 부분이 이게 토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뭐 우리가 보통 주행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행이 되면 잠깐 놓고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토시를 약간 이걸로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서 토시를 밀어내줘야 돼. 바람이 계속 오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시길 권장드리고, 만약에 정말 손께서 못 찾겠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너클가드 달고 토시 딱 끼면은 그냥 그거는 끝장입니다. 맨손으로 타도 돼요. 근데 거기에 열선까지 있다. 뭐 정비장판 깔고 뭐 잠자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충전발이 열심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바이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다가올 시즌에도 또 한번 신나게 한번 같이 타시죠. 방어 가야지. 왜 안 옮겨. 아, 나 진짜.